그래서 무슨 소린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싱가포르로. 나는 신났다. 너는 좋겠다.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왜? 잠시만요.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들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잠시만요. 뜻은 무슨 뜻이고?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그래서 나는 가는 중이다 아니야? 뒤에 하다시가 있으면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예정이다로 트래블 바뀌어야 돼. 뜻이고 뭐길래? 여행하다. 오케이. 투 싱가포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Where 잠시만요.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무슨 뜻이야? 너는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익사이티드 뜻이 뭐야? 신난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물으면 돼? How are you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아니, 아니 이게 한 문장인데 얘는 왜 끼어들어요, 거기에? 그렇네. 예. How are you? How 너 are 어떠니? I'm you? excited. 난 신난다. Okay, you should be careful. 다시 해석해 주세요. 너는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 뭐뭐 몰라요 또? 할 것이다. 여기 will이 없는데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뜻이 뭐 있어? should의 뜻이 뭐예요? Should 뭐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럼 you should be careful은 무슨 뜻이야?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지 뭔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야. 오케이.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You are. 근데 여기는 왜 are가 아니고 왜 be가 있어요? 그 뭐지? 양념시가 들어가면 그 비동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be동사만 그래요? 그는 간다. He go. 이게 그는 간다. goes. 그는 가야만 한다. He should go. goes 아니야? he should go야, he should goes야. 고. 다시 또. 그래서 양념시 뒤에 비동사만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동사가 다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원래 그가 간다는 표현이었으면 he goes지만 그는 가야만 한다라고 양념을 뿌리면 양념을 뿌린 대신에 양념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you should careful 하면 안 돼? 얘꼭 써야 돼?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있어야 되니까. careful은 뭐길래 그러면? Careful. 조심하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을? 조심하다니. 조심스럽다, 조심한다로 바꿔주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애가 누구야? 비동사. 그래서 비동사 여기 꼭 써야 되는 거고요. 예. 오케이. 오케이. why 뒤에 생략된 말 가르쳐줬는데? 잠시만요. Why should you, I be careful?
Why should I be careful은 무슨 뜻이야? 어,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In Singapore에서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어, 양념씨 should. 그래서 양념씨가 여기에 should가 이 앞으로 왔고 you는 I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네. should I b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왜냐고 물어봐,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네. 이유를 대답할 때 많이 쓰이는 게 because. because 뜻이 뭐길래?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대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대열이 어... 이거 뭐 대신 왔죠? In Singapore. 그럼 some rules in Singapore 한 무슨 뜻이야? Some rules in Singapore.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Some rules in Singapore는 in Singapore가 주인공이야? Some rules가 주인공이야? Some rules.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것들. 그럼 안만 길어봤자 some rules there 또는 some rules in Singapore는 안만 길어봤자 they 니까 뒤에 뭐가 보여? or they are 간단하게 표현하면 because they are different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절대로 is 쓰면 안 되는 걸 증명해줬어요 네. 규칙들 단수야 복수야 이거? 복수 그러니까 여기는 is가 오면 안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꼭 외우라 했습니다. Be different from라고. Be different from의 뜻은 뭐뭐와는 다르다. 다르다. 여기에 뭐뭐와는 from 뒤에 Korean rules가 있으니까 뭐와는 다르다. 한국의 규칙들과는 다르다.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What are the rules?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Really anything else?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 규칙들이 무엇이니? 오케이 여기다 뭘 넣어도 아주 깔끔하다 그랬는데 What are the different 읽어보세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는 무슨 뜻이야? 더 different rules가 무슨 뜻이야? The different rules. 다른 규칙들. 왜 여기에 what is 하면 안 돼? rules가 복수형이어서. 그러면 더 different rules의 뜻은 뭐야? 다른 규칙들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그러면 what is they야? What are they야? What are they? 그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오케이 그래서 한국과 다른 규칙들이 뭔지 얘기해달라 그랬고 여기서부터는 명령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잊지 말아라. Don't drink 할 차례인데. 아, 저 봤어요. 소다를 마시지 말.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말고 또는
너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지하철에서.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공원에서. 오케이. 여기 뭐가 생략됐는데요? Don't. 오케이. 그러니까 don't drink 하면 뭐고? 마시지. 마시지 마라. Don't eat은? 먹지 마라. Don't feed는? 먹이를 주지 마라. 오케이. 그래서 하지 마라라고 드링크에 드링크, eat, feed의 공통점 하다시. 그래서 뭐뭐 하라고 하고 싶으면 콜라 마셔라, 드링크 쏘다, 뭔가를 먹어라, eat anything,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라, feed birds인데 하지 말라 하려니까 하다시 앞에다가 전부 돈 틀러서 마시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이 주지 말아라 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해석해 주세요. 정말로 그 밖에 다른 것은? 그 밖에 다른 규칙들은 더 없니? 그랬더니 잊지 말아라, 그 변기물을 내리지 말라. 아, 변기물 내리면 안 되지. 변기 내리는 것. 변기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Don't flush the toilet. If you don't flush the toilet은 무슨 뜻이야? 너는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만약 네가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다면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뜻 몇 개? 네 개. 뭐뭐뭐? 내리는 것, 내리기 위한, 내리기 위하여, 내려서. 중에서 잊지 말아라 뒤에 왔으니까 물 내려서 잊지 말아라야, 물 내리기 위하여 잊지 말아라야, 물 내리기 위한 잊지 말아라야, 물 내린 것을 잊지 말아라야. 물 내리는 것. 오케이. 물 내리는 것이란 뜻이네. 이거 변기 물 내리는 것. 변기 물 내리는 것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것 영어로 it. Don't forget it이라 했죠. 그거 잊지마. Don't forget it. 물 내리는 것 잊지마. 원래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거 설명했죠. 페이의 뜻은 네, 지불하다.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그러면 will은 무슨 뜻이고 have to는 무슨 뜻이야? will은 잠시만요. 해야만 할 것이다. 해야만 할 것이다야. 할 것이다. 뭐하고 비슷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온 거하고 똑같다고요. 네.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방법 두 가지.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또는 will 뒤에 하다시. Have to는 무슨 뜻이야? Have to. 뭐 다 설명해야 하느냐? 해야만 하다. 뭐하고 뜻이 비슷해? Should. Will, should는 쓸 수 없어. 양념을 두 가지를 쓸 수 없단 말이야. 예. 하다시 pay가 양념시 몇 개를 가져야 되냐 지금. Will, should pay를 써야 할 상황이야. 뜻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어. pay가 페이한테 양념을 두 개 뿌리고 싶은데 양념은 몇 가지 양념밖에 못 쓴다? 그래서 should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should는 양념시라서 못 쓰고 대신 비슷한 뜻을 가진 양념시가 아닌 have to를 썼단 말이야. will should pay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지만 will should pay를 못 써. 왜 못 써? 그 양념
형용사가 두 개 연속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will have to pay 해서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should와 will의 뜻을 한꺼번에 전달하고 싶어서 will should pay를 못 쓰기 때문에 will have to pay를 쓴다 했습니다. 예. If you don't flush the toilet의 뜻은 뭐라고요? 만약 너가 전기물을 내리지 않는 다면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파인에 대해서도 뭐 특이한 얘기 했는데. 벌금. 또. A하고 B하고 대화한다. 네. A가 뭐래? How are you? 그랬더니 I'm fine.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어떻니? 그랬더니 나는... I'm fine. 난 벌금이다 이러고 있죠. 아. How are you? I'm fine. 너 어떻니? 아, 나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괜찮은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좋은 괜찮은일 땐 무슨 시야? 어떤 시? 벌금은 무슨 시야? 이름 시.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이름 시. 그러면 책 한 권이면 뭐라 그래? 부. 그럼 벌금 하나의 벌금이면 뭐라 그래? Fine. Okay. 이게 벌금이란 뜻이라고 쓰였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냐? 여기에 어가 사용된 걸 보고 할 수 있어. 하나의 괜찮은 말이 돼? 아니요. 한 가지 벌금 말이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가 있는 걸 봐서 이거 괜찮은이 아니고 너는 괜찮은을 내야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단어가 이와 같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뭘로 사용됐는지 요런 힌트를 통해서 무슨 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씨니까 벌금이 된 거예요. 괜찮은을 내야만 할 것이다? 웃기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알려줘서 땡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갈 거래요? 여자애가 갈 거래요? 여자. 오케이. 얘가 갈 거래죠? 여자예요? 남자 같아 보이죠? 왜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아는 애가 누구예요? 와, 여왕이다. 여자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림만 보고 영어 한번 말해볼까? 이거는? 잠시만요. Travel. Travel. 이거는? 조심해야죠. 조심하다. 그 다음 이거는 서로 다른 different from different different. 그럼 이거는 in the subway. 그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what subway. Subway. 그럼 이건 고민. 뭐였더라 뭐였지? 아, 생각이 안 나네. 잊어버렸네. Forget. 그 다음에 이 행동은? Flush the toilet. 얘는? Pay a fine. 그냥 pay지. Pay. 지불하다. 이게 벌금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냥 돈 주는 건데. 지불하다. 그 다음에 완성시켜주고 뜻 말해주세요. I'm going to travel to Canada. 뭔 소리예요? 나는 여행 갈 예정이다, 캐나다. 나는 캐나다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캐나다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I'm going to Canada.
여행하다니까. 어, 여행하다 이거? 에? 아니요. 아. 난 캐나다로 가는 중이다는 뭐라고요? I'm going to Canad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Canada. 나 캐나다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오케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I'm going to Canada 이 표현은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졌잖아요. 네. Go의 원래 뜻은 뭔데? 갔다. 근데 going이 될 수 있는 뜻은 가는 중인 하고 가는 것. 여기서는 가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앞에 비동사까지 붙여서 가는 중이다. 어디로? To Canada. 근데 여기서는 I'm going to 뒤에 travel이 왔기 때문에 얘는 가는 중이다라는 뜻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네. 여행하다를 계획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토요일.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그 변기물을 내리는 것은 3번 You will pay a fine. You will pay a fine의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낼 것이다. 다시 잘했어. 뭐라고 정리해서 너는 벌금을 낼 것이다.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는? You will have to pay a fine. Have to는 뭐하고 비슷한 뜻인데? 이거. 해야만. 그래 뜻은 해야만 한다니까. 뭐하고 아, 비슷한 뜻이야? Should. Will should가 안 된다 했어. 예.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달랍니다. The best. 뭐지? Title. Title is some rules in Singapore. 얘는 무슨 뜻이길래 가장 적합한 제목이 되나? 네. 계속 해주세요. 가장 좋은 제목. 제목은 몇 싱가포르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오케이. 얘는 무슨 뜻이라서 답이 안 돼. 한국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한국의 규칙들을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싱가포르에 변기 물 안 내리면 벌금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이번 In Singapore you you shouldn't feed birds in the park. 오케이. 그건 무슨 뜻이야? 싱가포르에서 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주어서는 안 된다. Should 네. 해야만 한다. Shouldn't 해서는 안 된다. 해야만 한다. Should 해서는 안 된다. Shouldn't 나는 새들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 공원에서. 오케이. 공원에서 해서 안 되는 건 이거는 이게 답이 되고 싶어. 그러면 좀 바꿔주세요. In the In Singapore In Singapore you shouldn't drink soda in the subway. 오케이. 계속해서 You drink soda in the subway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마시다 소다를 지하철에서 너는 벌금을 내야 내야만 할 것이다. 오케이. You will have to go to the park는 무슨 뜻이라서 안 돼? 너는
공원에 가야만 할 것이다. 오케이. 공원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고 벌금 내야죠. 오케이. Check T or F about Singapore가 무슨 뜻이야? T 또는 F에 체크 표시해라. About Singapore.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럼 맞으면 T, 틀리면 F라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eat pizza in the subway.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맞게 고치면 You should don't drink. 이거 한번 읽어볼까? You shouldn't feed the birds. Should에 not 넣으면 뭐가 돼? Shouldn't. Shouldn't의 뜻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should don't야? 아니요. You. You shouldn't eat pizza in the subway.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지하철에서 피자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피자라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B. You should flush the toilet. 무슨 뜻이야? 너는 변기 물을 내려야 한다. 오케이. 그럼 T야 F야? T요. 오케이.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갈 예정이다. I'm going to travel where? In Singapore. To Singapore. To Singapore. Okay. 지하철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또는 음식을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Don't feed birds in the park. 오케이. 잊지 말아라. 변기 물 내리는 것을. Don't forget flush the toilet. 오케이.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오케이.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것이야. You should have to pay a fine. 뭐 좀 틀렸는데요. You will have to pay a fine. Should have to가 어디냐? Should하고 have to는 비슷한 뜻인데 뭐하러 그렇게 해? 맞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네요.